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외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와 잔치를 베풀어 싸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받는 사람의 축복 에스더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영화 장면을 지난 주일에 잠깐 틀어줬는데 페르시아 수상궁에 어전회의가 이루어지고 각 지방에서 온 일곱 장관들과 중요 강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왕의 어전이죠. 허락을 맡으면 누구든지 갈 수가 없고 이유가 있죠. 제국의 왕들은 늘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또 반란에 위험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민족 또 여러 인종들을 다 포괄하는 제국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 가면 대통령궁을 향해서 사진을 못 찍습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쪽 방향으로 카메라를 대면 안 돼요. 어디서 놀이쇠 철컥 소리가 날지 몰라요. 옛날에 중앙청 뒤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잘못하면 척척 노래가 소리 납니다. 청와대 근처에 가까이 가면 조심해야 됐었죠.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도 몰라요. 아프리카 가면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프리카는 늘 내전이 있고 반란과 모반의 위험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궁은 아프리카에도 가면은 너무나 멋지게 크게 그리고 요새로 되게 지어놓고 그 보안과 경비가 정말 물샐 틈 없이 철통 같습니다. 페르시아도 역시 그러했겠죠. 그리고 왕후라고 해도 허락 없이는 왕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이게 왕의 권위입니다.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킬 수 있었던 왕의 권위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그 자리를 대신했지만 왕이 부르지 않으니까 30일 동안 갈 수 없는 거예요. 왕이 마음이 식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일에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물어볼 수조차 없어요. 그래서 허락 없이 나가면 왕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게 법칙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간 거죠.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영화에서는 굉장히 비장하고 영화상으로는 약간 잠옷을 입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고 하는데 왕후의 예복이 우리가 무슨 명성황후 뭐 이런 옷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페르시아가 약간 그 소박한 홈드레스 분위기가 나는 그러나 왕후의 예복을 입고 있었다. 또 아마 왕후의 관도 영화에는 이 머리 감고 푸른 것처럼 보이지만 왕후의 관을 쓰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왕후의 예복이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험했던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오늘 말씀에 보이는 그 풍경은 굉장히 한산하기까지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한산하게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긴장이 굉장히 숨을 조이게 하고 있는 거죠. 왕이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 뜰 앞에 서 있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여기에서 왜 당신이 있는 거지? 그대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또 오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영화의 장면처럼 왕이요, 지금 국법을 어기고 왕후가 저기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체면과 국법을 문제 삼고 만약에 시비를 걸어온다면 왕은 자기 권위를 위해서 또 에스더를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허락받지 않고 나온 에스더에게 왕이 너무나 사랑스러움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온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을 하고 3일간 금식을 하고 나왔고, 그리고 그 시간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여전히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식하고 있는, 금식하는 그 유다 백성들이 너무 절박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만이 왕에게 이미 돈을 넣었어요. 1만 달란트를 넣고 왕의 법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내가 처리할 권한을 달라, 그리고 1만 달란트 뇌물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1만 달란트를 받고서, 그리고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줬습니다. 하만은 전국적으로 조서를 내려서 유대인들을 척살할 계획을 다 세웠고, 불임, 부르, 제비를 던져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포가 된 상태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래서 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에스더가 그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지고 왕하고 마지막 쇼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 한산해 보이는 5장의 풍경 안에는 그와 같은 절박함이, 긴박함이 그 안에는 숨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여인 에스더는 3일 금식하고 나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왕후의 옷을 차려입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이 에스더 안에는 50회 정도 나오는데, 이 왕후로서의 이름이 13번이 나오고 그게 대부분이 이 5장 이후에 나옵니다. 모르드개가 얘기를 해줬죠. 네가 여기까지 와서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도 알겠느냐. 그런데 이 에스더 이야기의 화자는 끝까지 모르드개와 에스더의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밝힌 거를 보셨어요? 나와요? 에스더가 모르드개 딸이라는 거가 밝혀졌나요? 안 밝혀졌죠. 그리고 유대인인 것도 비밀로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만이 몰라. 모르드개에게 원한이 맺혀서 모르드개의 배후를 찾아보니까 유대인이고 유대민족이야. 자기들의 조상과 숙적인 관계이고 잘 됐어요. 뭔가 속죄양이 필요했어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 뭔가 자기가 한 단계 더 부상하는데 뭔가 발판이 필요했습니다. 악인의 발판은 악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을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 안에 세레스와 친구들은 거기에 조역들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생각을 부추기고 50규빗의 장대에 저놈을 달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척살하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죠. 뭔가 동원력이, 악의 동원력이죠. 전쟁 때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수물자 만들고 뭔가 파괴시키는 힘으로 뭔가 이렇게 부흥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50규빗의 장대에, 여러분 솔로몬의 성벽이 30규빗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실제로 25m 높이의 장대를 어떻게 해서 거기다 달으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굉장히 뭔가 유머러스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솔로몬의 성벽보다 더 높은 약 25m, 아마 조금 더 짧게 잡으면 23m, 그게 그거예요. 25m, 23m. 7층 높이에요. 7층 높이. 7층 높이의 장대를 세우는 일도 어마어마한 일이거니와 모르드개를 거기다 달아서 죽이자는 계획을 하고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레알 상황이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에스더가 이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말이에요.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당연히 에스더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상황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그러면 아무런 것도 없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에스더가 마음을 정하고 구원의 사랑을 품고 구원의 마음을 품고 왕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나간 것이 아니라 굉장한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민족에 대한 구원을 안고 내가 모든 것의 키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 목숨을 이 구원의 제단에 내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것이 바로 inner beauty죠. 내적인 아름다움, 마음이 정해진 사람의 아름다움. 악한데 마음을 정했다면 독하게 보였어요. 독하게. 왕이, 왕후여, 오늘 그대가 왜 이렇게 독하게 보이?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아주 독해. 그랬을지 모른데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구원의 사랑으로 마음이 결정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게 보였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알겠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마음을 딱 정한 모습이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왕이 호를 내밀죠. 금호를, 금규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그 끝을 이렇게 만지는 거. 그게 용서받았다고. 네. 불법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왕이 용서해줬다는 딱 그거를 한 거예요. 우리 조선 전래동화의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가 역시 젊은 황제가 심청이를 만나죠. 젊은 황제가 심청이를 만나는데 연꽃 속에서 이제 용왕을 만나고 이제 용왕한테 길을 받고 심청이가 연꽃을 타고 탁 나오는 거예요. 연꽃을 타고 나오니까 그 모습을 젊은 황제가 보고 심청을 보고 반하죠. 근데 역시 조선시대의 미덕은 뭐예요? 정숙미에 있는 거죠. 정숙. 그래서 왕이 그 연꽃을 타고 나온 심청이를 보니까 야, 정숙하고 아름다웠다. 용왕을 만나고 가서 그럴까요? 예. 그 이유는 그 신봉사 눈먼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기를 인당수에 던진 그 효성 때문에 정숙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예, 조선시대의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또 패러디한 게 뭐예요? 예, 사오정 이야기에 또 그 얘기가 나오죠. 예, 심청이를 살리려고 신봉사는 그래서 아니죠. 신봉사를 살리려고 심청이는 상인들에게 자기를 팔아서 예, 인당수로 끌려가면서 공양미를 300석을 예, 절에다가 시주를 하잖아요. 이제 사오정이 그 삼장법사의 제자잖아요. 사오정이 이제 귀가 좀 나빠. 그러니까 항상 잘못 듣잖아, 사오정은. 귀가 나쁘니까 삼장법사가 너는 귀를 고치려면 절에다가 공양미 300석을 드려라. 그랬더니 사오정이 귀가 나쁘잖아요. 잘못 들어가지고 공양미 300석이냐 고양이 300마리를 갖다가 줘가지고 귀가 안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 예. 어쨌든 에스더는 효성 때문이 아니라 아니면 자기가 왕에게 잘 보여서 얻는 반사 이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의 그 뿌리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모세의 결단과 같은 거죠.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 나오는 이 민족을 위해서라면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생명록에서 지워질지라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바울사도가 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그 표현을 모세와 바울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에스더에게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주러 오실 때에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잃은 영혼을 찾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속의 삶을, 대속의 기도를, 또 대속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뭐 기도의 용사가 돼서 뭐 기도로 뭐를 내가 내 능력으로 하고 그런 거 아니고 말씀을 내가 잘 알아서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힘으로 사는 줄 믿어요. 에스더는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있지만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모습이 이 두려움과 패배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비친 에스더의 모습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주셨고요. 왕 앞에 자기를 걸고 나아가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첫 번째 관문을 돌파했어요. 왕의 마음을 열고 왕의 눈에 그녀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 용기란 뭐냐면 자신을 거는 데 있어요. 오늘 기도한 집사님이 거의 우리 교회 20년사를 한꺼번에 얘기를 해주셨고 또 저에 대해서도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여한이 없네요. 여한이 없어. 예. 근데 디아스포라 300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당연히 우리가 300교회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데요? 예, 구체적으로 해야 되죠. 예, 교회를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것. 예, 목회자들이 뭐 가겠다면 가는 거지. 가겠다면 가는 거지. 그렇지만 예, 어지간하면 안 가게. 예, 어지간하면 목회자가 떠나지 않아도 되게 삶의 근거가 되고 또 목회의 보람이 있어야죠. 목회자가 꼭 무슨 생활비가 있어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물론 있어야 돼요. 그러나 목회 보람이 있어야 되죠. 교회 신뢰가 있어야 되죠. 뭐 2주에 한 번씩 신자들이 오늘은 언제 못 받았어? 그럼 못 있어요. 들길을 걸어도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매번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뭐 요새 뭘로 은혜 받아요? 아, 유튜브로 받죠. 우리 교회는 뭐 그래요. 교회가 이게 딴 데 없어서 나가긴 하는데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예, 섬겨야 되죠. 저희가 묵상집을 점점 많은 교회에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또 성도들이 그때마다 묵상집 헌금 해주시고 또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예, 헌금해 주시고 예, 우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이것을 잘 살펴서 정말로 흘러가게 할 거예요. 예, 그러지 않고 예, 분리수거 다 했더니 마지막에는 당근데다 모아. 예, 그렇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은 다 해놓고 마지막에는 흐지부지 되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책망받겠죠. 예, 우리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스더는 자기는 뒤로 빠지고 왕하고 협상만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데까지 해보고 모르드게 시켜서 누구죠? 하닥이죠. 하닥. 예, 예, 하닥. 중간 파발마 하닥 시켜서 모르드게한테 가서 전하라. 아이고 안 되더라. 아, 최선을 다했는데 안 돼. 아소에로 정말 아하 안 돼. 예? 어떡하겠어. 그냥 각자 숨으라 그래. 그렇게 하고 되겠어요? 안 되죠. 자기 목 떼가지고 놓고 안 되면 내 목 가져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여러분이 이제
아니 우리가 하자고도 안 했고 막 목사님이 먼저 시작해놓고 우리를 비장하게 만들면 어떡해.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일터 가정 자녀들 우리가 디아스포라의 대표성 산위의 동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등대 이 모든 것의 이미지 교회 25년 하나님 앞에 저의 20년 주님 앞에 드려서 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 잘 됐다. 나 다음 이제 8월이면 한국 가는데 가세요. 그지만 주님의 나라는 변함없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에스더처럼 자기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일단은 제가 시간적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간 7일이지만 하루는 쉬는데 월요일 날 쉬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또 다른 일을 위해서도 쓰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이게 거는 거잖아요. 제 시간 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 거는 거죠. 저는 돈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제 안에 있는 거를 걸어야죠. 뭐 십일조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건 제 교회 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요. 물론 그게 기본이 되기까지 많은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그거 기본이에요. 부모 때부터 배워오고 받아온 신앙유산이고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해서 우리가 300교회를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거 가지고는. 근데 성도들이 그런 소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12개월 중에서 1개월은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내야 된다. 11조나 이런 거 말고 따로. 그래서 제 모든 사례 12분의 1은 디아스포라에 드린다. 12분의 1은 우리 교회 이 건물 빚 갚을 때까지 제가 매년 12분의 1은 교회 빚으로 낸다. 하나님 앞에서 정한 거고. 지나고 보니까 그 이상 한 것 같아요. 예. 이건 제가 뭐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목표 300교회. 아니 그러면 왜 3000교회 하지 왜 300교회? 그죠? 어차피 내가 빠지는 건데 뭐 3000이 300보다 좀 더 좋은 숫자 아닐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큐티 세미나도 30으로 한 것은 300에 30. 11조는 해야 된다. 오늘 제자반이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예, 갈수록 17기, 16기, 15기, 14기 갈수록 정말 좋아요. 17기는 정말 역대 중에서 가장 뛰어난 많은 제자반 중에 하나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가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늘 드렸잖아요. 제자 훈련할 때 도대체 제자 훈련을 언제 해서 교회에다가 어떻게 써먹죠? 뭐가 달라지는 거죠?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었어요.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바깥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고요. 지속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그 다음에 영적인 접속이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께 양도되는 이 영적 습관이 없이는 우리는 변화되지 않거든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 라인마인 지역에 한국 사람 10분의 1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조건 없이요. 예, 뭐 한국으로 바로 가든지 다른 교회로 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조건 없이 제자 훈련하고 양육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제가 약속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16명인데 돌아갈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주님 곁에 말고 저기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 10명이에요, 10명. 16명에서. 우리는 뭐 가지고 장사하냐고. 10명이 10명, 16명이 10명 가버리면. 근데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열방을 위한 교회 해놓고 잘못하면 또 그 좋은 말만 하고 넘어갈까? 그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창규 목사 끊임없이 좋은 구호를 만들어내고 말만 계속했던 사람이 여기 잠들다. 그거는 정말 수치스러워요. 그 제가 가끔 막 거친 소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막 하고 그래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석양로를 향해 가는데, 뭐 저는 그렇고, 여러분은 중천에 떠오르세요. 여러분은 흥하야하고 나는 쇠하야하리라. 그런데 뭘 걸지 않으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터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시어나 앞에 한 사람이 내 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천이 얼마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거 세고 있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화할 줄 모르고 자기 거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걸고 나가야 돼, 걸고 나가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시죠. 세상도 그런 사람 존경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사랑하죠. 에스더가 이 조그만 여자가, 조그만지 내가 모르겠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민족의 목을 걸고 자기를 목을 걸고 나가는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결기예요. 결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결기를 갖고 나가시길 바라요. 이게 뭐 이단적인 맹목적인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살면서 주님과 함께 그런 목표와 표대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쇼다운을 좀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킹덤 컴퍼니의 그런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안 하나 하나님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한 1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양청물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왕이 마음이 변했죠. 그래서 나라의 절반을 준대요. 그럼 나라 절반 주세요. 이것이 해보는 소리도 모르고 그녀는 다른 거를 바라지 않고요. 오늘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왕은 이제 어느덧 에스더의 명령을 듣는 위치에 있습니다. 빨리 가서 하만에게 알려. 잔치에 늦지 말게 오라고 그래. 이게 뭔가 역전이라는 거예요. 칼리스마가 이게 에스더에게 있으니까 왕이 그에게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얘기하니까 하만이 또 좋아요. 하만은 내가 뭘 몰라.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개가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지금 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막 승리의 도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아내하고 친구들한테 아내와 친구들이 또 기뻐해. 네, 빨리 가세요. 그래가지고 잔치에 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또 술을 한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을 또 주겠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두 번째 말씀하셨네요. 제 소원은요? 두두두두두두. 제 소원은요? 내일 잔치에 또 오시는 거예요. 와, 그래, 내일 잔치에? 알았어. 예. 왜 또 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죠. 왕은 돌아가고요. 하만은 집에 가는데 모르드개를 보니까 또 인사를 안 해. 와, 막 열받아. 저게 또 인사를 나를 무시해. 지금 쟤들이 죽기 바로 직전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또 아내하고 친구들에게 또 얘기해. 그러니까 장대에다가 그냥 바로 달아버립시다. 오케이, 장대에 달자. 근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 성령께서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얘기할 때 깨어 일어나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확신하고 경로를 바꿔서 유럽으로 가죠. 그게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기회가 되었던 거죠. 성령에 민감한 그날 저녁에 아하수에로 왕에 잠이 오지 않죠.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실록을 우연히 가져다 읽게 되면서 모르드개가 내시들의 음모에서 자기를 구원해 준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조서를 내렸는지도 몰라. 누가 자기를 구했는지도 몰라. 이렇게 정신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표본이에요. 그러나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다 묻습니다. 이 모르드개라는 친구가 나를 구했는데 무슨 표창을 한 적이 있는가?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가서 잔치에서 이제 마지막 쇼단을 앞두고 하만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만에게. 만약에 나라를 구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하만은 자기를 위한 것 줄 알고 왕의 옷과 왕의 관과 이것을 씌우고 다니면서 소리질러 그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게 하소서 그런 거죠.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모르드개를 데리고 가서 그렇게 하더라. 하만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개를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소리쳐 자랑하게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하죠. 자기 아내와 친구들은 자기의 자랑을 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들어주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결국 마지막 잔치에서 이제 운명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에스더는 두 번째 잔치에서 왕이 또 얘기합니다. 나라의 절반을 줄 테니 네 수원을 내게 말해다오. 그때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모든 작업을 하셨습니다. 예, 모르드개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왕에게 깨닫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만의 정체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에스더가 거기에서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나와 네, 아비가 죽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미 돈을 받고 팔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왕이 뇌물을 1만 달란트를 받고 죽이기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왕은 그 조서를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얘기하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꾸몄느냐? 바로 저기에 있는 하만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요. 첫 번째 왕의 호를 잡았을 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만이 나와 우리 민족을 다 몰살을 하면 네 민족이 뭔데? 유대인인데요. 너 유대인이었어? 왜 죽게 됐는데? 왕이 조서를 내렸거든. 내가? 인장반지를 빼가지고 누구에게? 하만이요. 하만이 충신인데? 알았어. 내가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한번 알아볼게. 그러면 나라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위원회를 또 꾸리겠죠? 그러면 그 상시에 하만이 또 자기 사람들을 매수하겠죠? 그러면 이게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 왕이 그 조서를 내가 내린 건데 그걸 그러면 다시 뒤엎고 이 음모 어떻게 된 거야? 예. 아마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에스더는 두 번이나 초대하면서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 얘기를 세 번을 듣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이야기를 내어놓게 되는데 자신을 걸고 그러나 그 사이에 왕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개를 알게 되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르드개가 되어보죠.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아버지 그 관계를 몰랐다는 거, 유대인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 근데 하만이 몰랐잖아요. 하만이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 이야기를 발설하고 나니까 왕은 분노해서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분노했다고 되어 있지만 아마 왕은 그 순간에 결정해야 됐을 거예요. 에스더냐 하만이냐. 이해득실을 해야 돼요. 그는 군주니까. 그걸 결정하러 안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하만은 그때 에스더에게 엎드립니다. 살려주세요. 그때 왕은 마음을 정하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앞에 엎드려 있는 하만을 보더니 네가 이제는 왕후를 겁탈하려는 것이냐. 누가 만주백관 앞에서 왕후를 겁탈하겠습니까? 그 말 안에는 이미 아수에르 왕의 결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만을 내치기 위해서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결국은 에스더의 지혜가 승리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화자는 이 상황을 아주 정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을 정해놓고 자기를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거 뭡니까, 여러분? 돈이요? 예, 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돈은 어떤 것들을 매개해서 옵니다. 인간관계요, 삶에서의 성공이요, 모든 것들은 뭐를 통해서 옵니까? 용기와 지혜, 그 두 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린 용기를 냅니다.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야 돼. 또 그러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용기와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용기와 지혜를 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 사자 마녀 옷장인가요? 제일 첫 번째 나온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있는 누가 봐도 아, 저건 예수님이야 얘기하는 그 사자 아슬란처럼 그 용기와 대속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린 예수님 안에서 그 용기와 지혜를 가지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만의 대적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속에서 구절양장 같은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제2의 축복입니다. 제1의 축복은 금수저, 흙수저, 무슨 수저, 뭐 물론 주어진 모든 삶이 축복이었습니다. 약주 드시면서 인생을 마친 아버지가 계셨어도 그것도 사랑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일은 많이 있었죠.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삶을 누리고 생명을 가진다는 것은 제1의 축복인데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로 이기고 그리고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지는 것. 거기에서 제2의 축복은 시작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은 아직 맺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대충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단호하게 신속하게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이 여인 에스더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나가서 마지막 완성을 하고 우리의 묘비 명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의 축복이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잘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때문에 그 민족은 다시 살고 불임절마다 그들은 에스더의 용기를 기억하고 모르드개의 용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그 결단을 기억하는 거죠.
일제 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어려움과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의 이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절박한 가운데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